이 정도면은 현존 나와 있는 그라인더 중에 가장 완벽한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무선 그라인더가 출시를 했다고 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으로 유명한 HPT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마키다 배터리 호환 타입의 MA20-AG185 프로, 디월트 배터리 호환 타입의 DW20-AG185 프로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제품의 경우 기존에 나왔던 그라인더와 다른 특별한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모델 끝에 프로라는 글자가 붙어졌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 방식이고요. 최대 RPM은 8500rpm,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였습니다. 제품 무게는 1.2kg고요. 18V 혹은 20V의 5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경우 1.8kg 정도 무게가 나갔습니다. 구성품은 그라인더 본체, 사이드 핸들, 5인치 안전 커버, 스패너,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제품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킥백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다입니다. 킥백 컨트롤러?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그라인더가 무언가를 자르기에 너무나도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 날을 사용하다가 끼이거나 튀어서 몸쪽으로 날아와서 사고를 정말 많이 당하는 위험한 기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 이렇게 혹시나 내가 지금 기계를 사용하다가 기계에서 손이 돌아가거나 놓치게 될 경우에 알아서 인식을 해서 기계가 멈춰주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기계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끄고 그러면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끼이거나 갑자기 튀거나 혹은 그라인더를 내가 손에서 놓쳤을 때인데 이 패들 그라인더라고 이 기계 아래쪽에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이 되고 손이 떼지면 멈추는 기계도 있지만 연속적인 작업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할 때는 그래도 위에 이 슬라이드 스위치를 훨씬 더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다가 떨어뜨렸는데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서 막 춤추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순간들로부터 전부 다 예방을 해준다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는데 저는 켠 상태에서 배터리를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를 꼽으면 작동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전원이 켜져 있는지 모르고.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금 아래쪽에 깜빡깜빡깜빡 알려주면서 전원이 켜져 있으니 껐다가 다시 켜주라고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을 켰다가 날이 멈추는 속도를 보셨나요? 바로 멈춥니다. 보통 유선 그라인더를 쓰시는 분들은 전원을 켜고 끄면 다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 4초? 5초 정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그라인더들도 한 2초, 3초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반면에 지금 이번 프로 제품의 경우 바로 멈춥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설명만 들으셨을 때는 아 그게 뭐가 편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나는 매일 그라인더만 쓰는 사람이라서 혹시나 전원을 켜서 이런 충격에 의해서 꺼지는 게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상 작업이나 연마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튕기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렇게 꺼지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이 킥백 모드를 끄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지금 현존 나와 있는 그라인더 중에 가장 완벽한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액도 지금
6만원대 후반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스펙도 기존에 나왔던 HPT 그라인더의 경우 절단 속도나 연마 작업을 하더라도 힘에 뒤지지 않고 잘 이겨내주는 모습이 그대로였는데, 그 성능과 똑같은 성능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펙 값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두 제품을 가지고 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철이라는 모재를 자를 때 이 킥백 현상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킥백 현상이라는 게 자르다가 모재에 끼어서 이 위험한 상황, 날이 터지거나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리면서 돌아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지해서 기계가 멈춰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제가 임의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절단을 하다가 이쪽을 들어주게 되면은 나를 임의로 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해서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이 킥백 현상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라는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전달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멈춰졌거든요. 자, 다시 전원을 껐다가 키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유선 그라인더나 대부분의 무선 그라인더의 킥백 보호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이 킥백 현상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부분이 제대로 잡힌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자르다가 자, 이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야 대박이다. 원래 만약에 이렇게 돼서 날이 멈췄다가 다시 뗐는데 돌아버리거나 날이 터지거나 이래버리면 굉장히 위험한데 알아서 딱 멈춰줍니다. 이때는 다시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거리면서 다시 껐다가 키면 바로 작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원을 켜고 떨어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그라인더는 전원이 켜진 상태로 떨어지더라도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혼자 기계가 춤을 추고 정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만, 지금 HPT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자, 딱 떨어지는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이렇게 이게 초보자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숙련된 분들도 작업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라인더만 자르다 보면 잠시 잠깐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집중하기는 어려우니까, 특히나 또 이런 더운 날에 일하다 보면 그 순간에 혹시나 그라인더를 놓치거나 모재에 끼더라도 알아서 날이 회전하는 걸 멈춰줌으로써 안전하게 해준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관이나 얇은 철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쉽게 잘 절단이 돼서 그냥 바로 도금이 된 밀도가 높은 전산볼트 굵은 거를 한번 잘라 보려고 합니다. 일반 충전 그라인더의 경우 이만큼 굵고 밀도가 높은 모재를 자를 때 조금 힘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최고 강한 모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잘리는데 제 느낌상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금방 너무 쉽게 잘 잘렸습니다. 야, 진짜로 지금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놀라는 부분은 금액을 6만원대로 이렇게 기존 제품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한 몇천원 차이가 안 나게끔 신제품으로 나왔는데도 반해 이만큼 좋은 기능들을 다 넣어 놓았다는 게 너무나도 진짜 감명 깊은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은 야, 너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사용을 모두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네. 이제 데프리카가 시작이 되어서
밖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줘서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한 두세 시간 밖에서 작업했다고 지금 진이 다 빠졌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올라가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 조금 뿌듯했던 부분은 이 킥백 현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부분을 어떻게 좀 인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잘 보여져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냥 일단 이번 제품의 경우 6만원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이 다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물론 힐티라던가 그리고 지금 보쉬에서도 이런 킥백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나오곤 있지만 금액대가 베어툴 기준 20만원 선이 다들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6만원대에 마끼다 배터리 혹은 마끼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디월트 배터리, 디월트 호환 배터리 그리고 디월트 파워스택 배터리까지 장착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진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찍을 때마다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고요. 아무튼 이렇게 괜찮은 금액대에 너무 괜찮은 제품들을 쓸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평소에 충전 그라인더가 필요했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끼다 호환 배터리 타입의 그라인더 원팩 세트로 배터리 두 분 그리고 디월트 그라인더 배터리 원팩 세트로 두 분 이렇게 총 네 분께 제가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거든요. 신청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가장 아래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하신다면 클릭을 하시고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터치를 하신 다음에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둘 중에 어떤 제품을 사용해 보고 싶은지 체크를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 HPT라는 브랜드도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괜찮은 제품들을 가성비 좋게 그리고 AS도 잘 되면서 지금 너무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궁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